자 이제 마지막 경기에 1세트입니다. 자, 양 팀의 가장 멘탈이 약한 선수끼리 지금 맞으셨어요. 예. 네, 여기서 지금 성공을 제압하면 이 경기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네, 멘탈적인 자가 결정. 일단 나뭇잎 날리기부터 실패하고 시작한 김상욱 선수. 네, 뽑고 돌아들어가고 가져가고 싶거든요. 네. 일단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암살을 첫 번째로 내놓는 것이 꽤나 주역에 많이 먹히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성주 선수가 특히 팀의 네. 맏형으로서 가장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흔들려선 안 돼요. 자, 계속 쫓아다니고는 있지만 뭐 결국 못하고 그냥 들어갔죠. 네. 네. 난입이 그냥 없어졌죠. 확실히 1, 2경기 때보다는 조금 이렇게 배치상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야 붙었고요. 김상욱 선수 콤보 길게 가져가면서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난입. 이거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깜빡이 보고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네. 거기다가 암살이 가지고 있었던 박진유가 했었던 그 첫 번째 세트와 거의 동일하잖아요. 지속적으로 시간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갈가먹기 판정으로 갔을 때도 충분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 그런 모습을 그런 모습의 플레이가 나오고 있어요. 네. 공격하려고 들어오는 암살자에게 잘 캐치 성공했고요. 네. 받아쳐줬고요. 계속 붙어요. 김상욱 계속 붙어요. 은신을 계속 줘선 안 됩니다. 거리도 벌리고 동상도 붙이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지성주 선수 가져와야 돼요. 나뭇잎 날리기 돌아갔고요. 오, 공격 들어가죠. 공격 들어갈 것 같으니까 검사 난이 들어왔지만 네. 아무것도 한 거 없죠. 자, 발도 자세에서 발도 자세 풀고 예. 일부러 비상 안 쓴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발도 자세를 대기하는 모습 좋진 않았어요. 암살자에게 다시 한번 공격 가져가면서 데미지 유적시키고 있고요. 네. 김상 올해는 나왔는데 피 다 빠지고 빠졌어요. 많이 다쳐서 들어갔습니다. 네. 자, 여기서 송현성 선수가 정확 탈출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발구르기 위기 때문에 뭐 별로 위협은 되지 않고요. 네. 김상 선수. 자, 김상은 팀의 에이스거든요. 네. 2대2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뭉쳐있으면 빠르지 않아요. 지금 배동도 돌아보고 자세한 시간 끌면서 권사도 탈출 수 있습니다. 닥치고! 자, 탈출이 없죠. 나와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난입 썼죠. 이거는 보여줘야 돼요. 그렇다라는 건 별로 데미지 못 받다. 난타전! 사실은 거의 지켜주기 위해서 나온 듯한 느낌이었었는데 오늘 데미지를 많이 주고 들어갔어요. 과감하게 교체 빠르게 선택했고 이제 2대1 협공으로 한번 송현상을 끊어보겠다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결과 좋지 않았습니다. 난이 맡기고 쓰기 하고 있습니다. 맞아, 14타. 자, 그러면 이제 검검전으로 넘어가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드로기도 연장시켜주고 겨우 쫓아가서 탈출기 유행도 해보죠. 네, 검검전 겨우기도 아니 건배. 여기서 이득을 거의 아예 못 봤죠. 네. 이원식 선수 대응이 굉장히 집착하고 좋았어요. 네, 집착 키도 없는 아스피라. 자, 암살자를 상대로 검사가 다소 힘들기 때문에 상상을 보고 나온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끊긴다 이거 큰일이거든요. 컴보 맞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바꿔주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스왓이 굉장히 차분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김상욱 더 이상 탈출기 아끼다가 갈 수 있으니까 빨리 넘어야죠.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까지 플레이들에서는 상대가 난입을 하면 우리도 난입 이런 느낌으로 난입이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보고한다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네. 그만큼 예측된 정도의 수라는 거고 깜짝수를 들고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피자 뽑혀! 근데 막 깜짝 놀래갖고 탈출기 쓰죠. 더 맞는데요? 어쩔 수 없어. 화출이 빠졌으니까 난입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들어오는 거 보고 불구를 켜고 와! 이거 싸우냐! 지성근 선수 KO 당했어요. 네. 녹았어요. 네.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고개 숙이고 높고 끝났어요. 네.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 그리고 난입 들어왔을 때 송현선 선수가 불구를 썼다는 건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거든요. 네. 미드가 여기서 김수환! 이거 돌려놓고 못 때리게 만들어놓으니까 와! 네. 출기까지 울고 와서 배버렸어. 김영주 와. 네. 이제 이원식 선수 거의 혼자 남은 상태인데 아이들 스팀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공중 콤보 깨알같이 거미줄로 이어놓고 이제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가려고 지금. 네. 어차피 이후에 네. 설출기까지 행위동 정했고요. 어차피 김수환 선수는 지금 들어오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1대 상황은 계속해서 아마 대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상욱 선수 평소 온라인에서 하던 실력 지금 서서히 거의 다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염백이 탈출기 이후에 추적한 오염백이 써봤지만 오히려 대단해서 이거 죽겠는. 와, 이거 거의 막 경기 다 기울었네요. 네. 폭딜이
지금 아이뎁스는 사실 암살자가 들어갔을 때 초반에 그냥 아, 어느 정도 좀 일면 짤짤이를 넣는다는 네.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쭉쭉 건드려주는 체력을 깎아먹는 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공격적인 콤보 연계 콤보가 들어갔을 때 그 파워가 진짜 더 네. 발휘가 돼요. 어. 아니 와 이 화력의 집중이라는 게 네. 와 이렇게도 약간 실비 살려도 되고 교체하거나 이게 되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호환을 그냥 싹을 잘라버립니다. 쭉쭉 끊어버려요. 고개를 숙인 상황에서 그냥 반피가 거의 1초 정도 만에 쭉 빠져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딜을 집중할 수 있다는 거가 이거 와 이거 완전 노리고 나온 네. 겁니다. 네. 이 피를 제로로 수직으로 만들면 앞경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방해꾼을 몰아내버리고 1대1로 네. 공격을 퍼붓는 그 판을 만들어준 게 검사 그리고 그 상황에서 침착하게 불구를 써서 상태 이상 걸리지 않게 공격기에 만들어준 것이 또 역사가 있어요. 캐미가 굉장히 잘 맞았어요. 네. 와 그렇게도 높네요. 이게 뭐 교체니 뭐니 뭐 난중에 헬프니 갈 것도 없이 그냥 죽었습니다. 어쨌든 상태 이상이 걸린 상황에서는 와. 내가 원하는 교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이용해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난입은 또 둘이 안 되잖아요. 네. 혼자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좀 넌 절로 가 있어봐 나는 한 놈만 때려 이런 느낌이 들면 못 빠져나가는 거죠. 김상욱 선수가 초반부터 데미지 굉장히 많이 주면서 적에게 압박을 넣어놨고 네. 이후에 난전 포인트에서 검사와 검사와 역사의 케미가 잘 맞으면서 네. 또 포인트를 벌어놨어요. 여기죠. 여긴가요? 네 여기서 검사가 뭐 한 것도 없이 와 두 명한테 맞고 있죠 두 명. 그렇죠. 네. 2대1 공격 받으면은 없고 반죽도 못하고 그냥 가게 됩니다. 아 피가 왜 빠지나 했더니 두 명한테 죽도록 네. 맞았군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네. 네. 이게 한 명한테 맞아도 죽는데 이게 이원식 선수가 뒤에서 좀 빠져 있었고 네. 그 틈을 타서 이제 둘이서 갑자기 기기를 넣죠. 몰매를 맞으는데. 야, 사실 이거... 검사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아군을 보호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도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검사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라는 건 조금 집중의 부분이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알았어요. 왜 이렇게 비가 빠지나 몰매를 때리는 거 2대1이었습니다. 자 네. 그리고 드론 한 명을 무력화 시킨 다음에 하니까 진짜 워낙 때리면서 죽이네요. 자 그럼 이제 2대1을 마무리될지 아니면 자 스와트 아세타로 가져갈 수 있을지 알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경기 보시죠. 자, 2세트입니다. 다시 한번 성공. 아이뎁스 팀은 김상욱 선수가 다시 한번 나왔고요. 네. 이번에는 수완을 바꿨어요. 네. 김수환 선수가 나왔죠. 김수환 선수의 개인적인 피지컬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마 김상욱 선수가 나올 걸 예상을 하고 맞받아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김상욱 선수 암살자가 권상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기냐는 정도이기 때문에 도와주러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자 뒤로 빠지는 거 보고 쫓아는 가는데 들어가죠. 어쩔 수 없죠. 네. 놔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갈가먹기가 암살이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히 장점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탈출기 안전하게 뽑아내기 위해서 뒤에 빠져 있었고 암살자 다시 한번 거리 벌려놓죠. 네. 클래스 교체. 자, 진원군이 나옵니다. 기권. 기권사와 암살자. 암살자 할만하죠. 은신 캐치만 당하지 않는다면 괜찮은데 진원군 선수가 아까부터 은신 캐치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었대요. 대단히! 자, 라부토막 안 건드려주고 그렇죠. 난전 상황 됐을 때는 파티 보호기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어이고 사체를 파트 그렇죠. 맞고요. 어건 보호 싹 발라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탈출기 아직 안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격하죠. 1초 난이 계산 끝나고 네. 노화했어 지금. 그렇지 어떤 선수 교체 이원식 감사 정현성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김상욱 선수 30초만 버티면 돼요. 지금 첫 번째 세트에서 나왔었던 초반의 안정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멘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투지 발사 버프 넣어줬고 네. 여기서 한번 데미지 크게 줘야 되는데 엄청나죠? 이럴 때 또 탈출기 써서 도망다니면은 버프 끝나죠. 체력 관리 해주는 것도 지금? 아이뎁스? 네. 굉장히 좋죠. 자, 이런 걸 넣어. 많이 맞았어요. 네. 캐치까지 깔끔하게 그리고 발구르기 이었기 때문에 탈출기 허무하게 날렸습니다. 네. 큰 의미가 없었죠. 네. 네. 뒤로 빠진 거 보고서도 끌는 각으로 끌었고 자고 데미지 누적 시켜주고 네 다시 올립니다.
어쨌든 역사랑은 할 만하니까 검사 예, 권사 입장에선 최대한 여기서 이득을 좀 많이 취해 놔야 될 것 같고요. 일부러 건드려 놓고 철상국 캐치 여기서 그렇죠? 다시 한번 걸어 캐치. 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쓰면 뒤로 자, 돌아서 이제는 역사 네. 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은 난이 그렇죠. 난이 타이밍 재고 나서 어떻게 지켜줘야 되는데 김수환 선수가 예전에도 보여줬었던 2대1 상황에서의 세이빙이 굉장히 지금처럼요. 굉장히 좋아요. 아, 송현성 선수 공격기에 잡아놓고 또 쫄아가지고 네. 빠지면서 오히려 열화름 굴리고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아, 만난 입이에요. 네. 아, 난이 대치 상태일 때는 뭐 저런 식으로 어그로 들어놓고 편안하게 그냥 시간 보내버리면 된 거죠. 나 김영길 점수다! 아, 오히려 이번엔 우리가 이겨버린다! 김영길이야! 와! 몰매! 몰매의 장사 없다! 아, 몰매 매치예요 이건요! 자, 야, 진짜 유리해졌죠. 네. 우영보 맞는 순간에 딱 탈출기 써가지고 그렇지! 네. 이게 문제가 지금 소외성이 난입이 없어서 탈출기가 빠지는 타이밍 때 어쩔 수 없이 교체 써야 되거든요. 네. 교체 타이밍을 제대로 대고 재고 나서 캐치만 딱 성공을 하게 되면 이건 스와시 거의 이기는 그 공식이 됩니다. 네. 어, 공식이 안 되니까. 와. 스와시 이번에는 거의 일방적으로 경기 끌고 가는데. 네. 세트 승 한번 해보자. 이건 거의 이겼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정말 큰 이득이 없는 것 같아요. 2대1, 3대1이기도 하고요. 난입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원식 선수 들어올 만하거든요. 네, 시간 충분. 최대한 데미지 넣어놓죠. 자, 이원식 선수 들어와서 어그 네. 눌러주고 지성 선수 시간 벌어주면서 힐도 넣어먹고 일단 교체를 쓰고 나서 지성군이 가지고 있는 난이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순간적으로 탈출기를 빼고 나서 같이 때리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수환 송현성을 네. 상대로 여유있게 경기 풀어가고 있죠. 그래도 지금 송현성 선수 굉장히 잘해주고는 있어요. 하지만 또 권사가 역사를 괴롭힐 기술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힘들 거예요. 어쨌든 바닥 깔아놓고 저항기를 계속 돌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후방 이동으로 끌어오기 저항 성공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저항 계속 좀 이제 각성 뜨면서 점점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탈출기 공주 콤보까지 어쩔 수 없이 탈출기가 장악 탈출인 것도 걸렸어요. 이제 김수환 선수는 물불 안 가리고 마구 들이대도 상관없습니다. 안 그래도 팀 내에서 피지컬이 좋은 것을 많이 보여줬었던 네. 대회에서 많이 보여줬었던 김수환이기 때문에 이제는 신나죠. 네. 네. 선봉을 바꾸는 것부터 뭔가 달라집니다. 이런 수환은요. 거기다가 자신감이 있는 선수라는 네. 점을 통해서도 확인했기 때문에 난이으로 마구 때려도 상관없죠. 마무리 진짜라는 거죠. 공중전 이후에 마무리. 경기 시급해지기 때문에 진짜 선수 기용의 순서 이런 거 하나부터 분명히 이게 스노볼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뭐 두 번째 세트라고 해서 전혀 아마 이렇게 움츠려지지 않고 오히려 첫 번째 세트보다 확실하게 그 타이밍을 캐치를 해서 아 근데 보셨죠? 첫 번째 세트는 너희가 우리를 그렇게 잡았으면 두 번째 세트 우리가 한번 보여준다. 그렇게 복수를 하게 되면 아이데스 입장에서 굉장히 의기소침해질 수 있습니다. 네. 전체의 승률 떨어진다면 김영구 잡았을 때 1.4 몰매 작전 녹아버리잖아요. 이게 황탐의 호흡이라는 거고 그만큼 호흡을 오래 맞췄기 때문에 딱딱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볼메름을 20초 3초 때릴 수가 없거든요. 나와서 바로 집중을 한 명 빠져야 되니까 근데 그게 되면 한 명 아웃이에요. 거기다가 스와시 만약에 이번 경기까지 잡아내고 오늘도 2대 경기가 나오게 되면 다음번 승부 예측도 정말 재밌을 거예요. 네. 대다수 분들은 다시 볼까요? 초반 분위기는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렇게 초반에 밀린다고 초중반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타이밍 캐치 한 번에 이런 느낌으로 타이밍 이거. 캐치 한 번에 4분의 3 정도가 한 번에 빠졌거든요. 이렇게 권사를 데려가는 이유가 상태 이상이 걸린 상황에서 극딜을 넣을 수 있다라는 발성애가 막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태 이상기를 다양하게 보여서 네. 난입으로 들어왔을 때에도 아군을 도와줄 수 있어요. 오히려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을 보여줬었던 김수환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무리 가져가라고 딱 공중제압까지. 그렇죠. 네. 자, 이제 스와도 세트 첫 번째 승리 맛을 봤거든요. 자, 그럼 내치기는 한번 역전 드라마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아이덱스도 유수인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경기입니다. 경기 준비됐습니다. 세 번째 세트 가겠습니다. 양 팀의 대결 경기 보시죠.
야, 경기 시작됩니다. 역시 김수환이 선봉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에 맞선 역시 김상우 선수 3연속으로 선봉 나왔어요. 네, 암살들의 볼트 선봉을 많이 나오네요. 보니까 막상 좋고 난입 때 뭔가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출전에 있을 때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봉을 네. 나오는 가장 유리한 선택이긴 하죠. 자, 싱글 피를 좀 많이 가져가면 싱글 매치 피를 자 일단 탈출기 빼내면서 공격권 가져가기까지 자, 붙어! 이러면 암살자가 굉장히 기분 좋아요. 네. 자 그러니까 바로 난입을 써주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기절 들어가자마자 이제 네. 김수환 선수 지키기 위해서 난이 나와줄 수밖에 없었고요. 차라리 이럴 거면 자 다시 한번 공격계 가자. 네. 오, 야, 적당하게 끌었습니다. 다행히 네.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한번 극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오, 지키기 위해서 네. 나왔고 만난입 쳐가지고 난전 만들고 데미지 최소한만 받고 딱 교체. 네. 어, 시장을 한 명 없애주는 줄 알았습니다. 네, 지금은 시장은 아이덱스가 너무너무나도 오, 굉장히 좋은데요. 반피에요, 이원세! 이사를 상대해도 네. 암살자가 할 만하기 때문에 오래 버텨줄 만해요. 사실 아이덱스 입장에서는 이대로만 흘러가도 좋고요. 완전 마무리죠. 너무 고급적으로 향신이요. 마무리까지. 아, 이건 교체가. 네, 교체! 교체! 살았어요. 네, 자 일단 있지만 없는 카드가 돼버린 이원식 선수. 이게 남은 두 명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럴 때는 에이스 김수환 해야죠. 그렇죠. 거기다가 송현성을 상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서든지 여기서 포인트를 따내야 됩니다. 근데 눈여겨봐야 되는 게 김수환 선수는 교체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 네. 여기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나오기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리고 다음에 나올 지성준 선수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와 이거죠. 이렇게 빨리 지성준이야. 합니다. 네. 자 다시 몰매덱크 성공. 순간적으로 두 명 선수 저보다 기절을 시켜놓으면서 네. 전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 이상 상태에서 그냥 누킥. 그렇죠. 와 이거 김상우 선수가 초반에 벌어놨던 포인트 배로 갚아줬어요. 네. 지금 없어요 그러면서. 네 정도. 김영준도 체력이 빠지죠. 땀따블이요. 땀따블. 김상우 선수 땀따블한테 공격권또 공격권이야. 네. 밤새 김상우. 와 이거 스왓은 각성입니다. 네. 스킬 각성이 아니라 볼이 자체가 그냥 각성을 네. 해버렸어요. 한 경기 승리만 지난 거거든요. 정말 힘들거든요. 따따따따 올리고 그래도 넣으면서도 난이 들어올 거가 네. 두려워서 횡이동 돌아주고 그렇죠. 눈치 보기 바쁩니다. 어쩜 김영주가 와봤자 3분의 1피예요. 아니 원래 김상우 이렇게 플레이하는 선수가 아닌데 그런데 또 여기서 한 명 서툴면 오릅니다. 아 그렇죠. 지성준 선수를 압박하기 위해서 은신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난입이 들어올 아, 요거, 수밖에 없어요. 아, 네. 난입 안 들어오죠? 네, 기절을 사용 네, 기절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아 바꿔주네요. 자 검사로 바꿨습니다. 네. 이원재 검사가 생명력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조금 김수환을 꺼내기에는 교체가 네. 없기 때문에 네, 이거가 분명히 부담이 돼요. 아 이거 김수환. 정말 멋있었고 아 야. 바꿀 수밖에 없어요. 지금 탈출기가 다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됩니다. 네. 지성능죠. 네. 추가적으로 교체를 본인이 또 갖고 있다는 점 최대한 이용을 해줘야 되죠. 생명력이 안되겠어. 난이 바로 여기 마무리시켰다고 데리고 나왔는데 왼쪽 폭포 승천 들어가지 않게 잘 끊어줬고요. 네. 이제 이대로 싸우고 다시 나름대로 버텼습니다만 김영주! 김영주 뭐라도 해야 돼. 한 번 네, 참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난입! 아 난입! 지키러 들어온 거야. 지키러 들어온 거야. 이원식 선수 나 굉장히 좋아요. 어건발사를 밀어주고 자 지성근 아웃. 아니 이거 바꿔! 이핀데 뭐야! 김수환이랑 폭불만 잡거든요. 자 뒤뒤! 이거 보리고 바꿔줘야 돼! 내려오면 죽는 거 아닌가요? 나를 들어서 일단 버텨주고! 빨리 바꿔야 돼요. 네! 김수환 선수가 들어간 다음에 네. 이원식이 오히려 나옵니다. 김수환 선수를 한번 아껴놓겠다는 카드인 건지? 네. 어, 그렇다. 근데 좀 많이 맞네요. 저 야, 이거 검사에게 굉장히 암살자 네. 하거든요. 이거 잘하면 난이 포인트 쓰면서 마무리 안으로 맞춰주면 1대1로 맞춰주면 이거 완전히 이득이에요. 자, 김상욱 잡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암살자는 박진우만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나올 네. 수 있는 카드가 지성근 선수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네. 김수환이 거의 나온다고 보면 암살자가 권사에게 굉장히 할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 나왔었던 그 상황만 봐도 체크를 아 이런 건 좋아요. 네 이원식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난이 마무리가 아, 되면 김상욱 김상욱 김상욱이 그러면 옆으로 갈수록 이겼죠. 한번 싸우세요. 한번 잡아주세요. 김상욱 잡아냅니다. 잡았어요. 자 김상욱 김상욱 여기서 무조건 좋아. 어서 교체했어요. 교체했어요. 그러게 이제 김현주였습니다. 자, 자 김현주! 꽁꽁! 네. 혼자서 S고는 있습니다만 2대1 상황 네. 네. 세이브를 한번 해야죠! 아, 그나마 위안되는 것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네. 사건이 되기 전까지 시간 충분합니다. 이거 1대1에 1대1에 1대1! 될 수 있는 대로
일단 1대1에서 무조건 네. 이기고 봐야 돼. 이제 지면 끝이니까. 누가 들어오고 그러는 거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지면 끝. 13년 돼. 이제는 더 이상 탈출이 안 맞을 수 없어요. 탈출이 안 쓰면 네. 수비적으로 가야 됩니다. 탈출! 탈출! 탈출기 썼지만 네. 전화극공 탈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얼굴 돌리니까 한 번도 못 때리고요. 조금만 안 뜨면! 아, 김수합! 네, 팀의 승리는 결국 김수합! 돌려주면 지금! 네, 발목 강타! 아, 진짜 쫄깃해지는 경기였습니다. 좋았! 네, 아, 이거 경찰 특수부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정말 경기 네. 내용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진짜 골고루 뒷범하던 생명 3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몰아서 한 명 끝내버리는 게 중요해요. 한 명 끝낼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준 게 김수환이고 파티원이 회복하고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시간을 끌어준 것도 김수환이에요. 정말 아, 그렇소한! 사실 패배팀에서 MVP를 뽑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사실 저번에 졌을 때도 김수환 선수에게 MVP를 투표한 그 심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개인의 피지컬이 굉장히 뛰어났었는데 아 오늘 다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네. 김수환 선수 아주 우월한 이 피지컬답게 네. 피지컬만큼의 인플레이 상태에서의 경기력도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원래 있던 거예요. 이게 없던 게 나온 게 아니라. 네, 항상 뭐 앞에 나서서 인터뷰를 많이 하던 것도 김수환 선수고 말을 하던 만큼의 실력을 보여준 것도 역시 팀장다운 김수환 선수의 기량 오늘 엄청나게 빛났어요. 네, 다시 볼까요? 자, 두 명 들어오는 거 대지파동으로 밀어내면서 난전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싸울 때 이제 김상우 선수가 데미지를 굉장히 잘 줬거든요. 분전했어. 정말 잘했어요. 하지만 심리전에서 다소 위축되는 모습, 아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못 지었죠. 이게 다 탈출기로 두 명 딱 들어오기. 자, 김수환 선수 여기서 버프 넣어놓고 추지 발산 버프 받아서 그냥 막 극딜 넣기 시작하면 네. 답이 없습니다. 송현석 한 번 맞고 동감한 다음에 눈 떠보니까 죽었어요. 네, 송현성 선수 공중 콤보 한 대 맞고 떨어질 때 다시 한번 권사가 또 띄워주고 그렇게 되면 기권사가 아주 극딜 넣을 수 있죠. 네, 아 김상욱도 정말 좋긴 했어요. 네.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그보다 더 잘하는 김수환이 있었습니다. 네, 암살자의 따뜻함은 보여줬습니다만은 아 신에 붙이는 암살자 데미지 받으면서 결국 최후의 네. 캐리어는 김수환 선수가 네. 가져갑니다.